인지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한테 집중했었을 때 건강을 결정한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GBC에게 필요한 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자신의 어머니나 혹은 진짜 친한 친구 동생 또 자신만을 가지고 양을 잡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라는 건 없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 여러분의 미래의 시작입니다. 인지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과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고요. 공감이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100% 내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문제를 찾아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가 공감이에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줬고 만족도를 얼마나 올려드렸느냐 그 키워드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정성이 고객한테 집중했었을 때 가능해요. 왜 우리 다이어트가 영양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한량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 몸의 원리가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혈액과 체액 개선. 건강을 결정한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혈액과 체액의 균형. 영양소와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류의 건강함. 그래서 주비스가 영양소를 강조하는 거고 왜 이 고객님께 이 기기가 필요한지 고객님이 건강해지셔야 하니까. 저희 컨설턴트들이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객들과 친절하고 유대감대가 좋았다는 거죠. 고객님이 자기 자신의 어머님이나 혹은 진짜 친한 친구 혹은 뭐 동생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플랜을 이야기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요가 오지 않게끔 혹은 요요방 기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말 너가 사랑하는, 너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는 부분들로 그런 진심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주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와 확신을 가지고 슬림바의 상담 케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고객님한테는 당연히 인지와 확신을 드리는 거지만 직원들에게 인지와 확신을 꼭 줘야 되는 거는 어떤 식에 대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님을 상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될 수 있었습니다. AI는 차트 분석을 하고 저는 감정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목표를 맞춰서 고객님의 몸이, 고객님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86년 중반에 금융업계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유동화. 유동화가 오고 유동화가 어떻게 된 거를 제가 혼자 공부를 했어요. 메럴 린치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87년도에 메럴 린치가 세계 제일 큰 증권회사였어요. 그 후에 이제 골드맨에 들어가서 이제 대표하고 아직도 저는 꿈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항상 도전이 온다고. 다음 기회라는 건 없더라고요. 요번 기회를 딱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나를 지나가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다이어트 컨설팅 회사가 동네마다 널널이 다녀있어요. 근데 왜 주비스만?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랬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처음에 목동 지점을 여시면서 난 여기서 머무르지 않으리라. 지금 이 시간, 이 시점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시작입니다. 아시아를 정복한 토탈 헬스케어 그룹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비스의 언어력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의 표정으로 온몸의 몸짓으로 언어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숨길 수 없는 게 눈빛인데 그 눈빛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마음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표정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진심을 얘기하지 않고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몸의 태도에 몸의 언어를 기억해서 그 몸의 언어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고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비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AI의 차별성이지 않나 싶어요.